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10월 달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세계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총평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률을 봐도 알겠지만 크게 어렵거나 막 되게 고민하거나 그런 문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평이하게 나왔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때좀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파악하려고 지금 해설 강의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볼게요. 가자. 1번. 1번은 문명사예요. 문명사.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와, 이런 정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부신벨 신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파라오 나왔죠. 파라오. 람세스 2세와 신들의 석상이 있습니다.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했고요. 태양신. 태양신 라. 라. 자, 1년에 단두 번만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나일강이 나왔죠. 아유, 이집트 문명이네.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갑골문은 중국 문명이야. 왕조는 상나라. 2번, 베다를 제작했다고요. 인도 문명이죠. 인도. 그죠? 베다. 3번, 피라미드 축조했네요. 정답은 3번. 4번, 모헨조다로. 이것도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5번,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그지?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먼저 2번 갑시다. 2번. 자, 미추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갈리아 지방에서 프랑크족, 부르군투족, 서거트족 등등이 대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단 서로마가 멸망했네요. 프랑크족의 왕은 부르군투족과의 혼인으로 동맹세력을 확보하고 서거트족을 공략했습니다. 이에 부의 전투에서 서거트족을 격파하고요. 갈리아 지방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프랑크족 출신 어떤 왕이 갈리아 지방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야. 이거 다 꾸며주는 거잖아. 일단 그렇대. 자,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공에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했대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했고요. 교회 조직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개종하면서 대부분 차지했던 이 프랑크족의 왕이야. 누구야? 클로비스. 자, 클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메르베우스 왕조를 개척했죠? 프랑크 왕국.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니케아 공회를 수집했다고요.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다음 3번. 성수피아 성당을 만들었다고요. 유스티니누스. 이렇게만. 4번. 카를로스 르네상스 누구야? 카를로스 태제. 카노사성에서 교행에 굴복했대. 하이니 4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지금 클, 마, 피, 카라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4명. 각각 두 글자씩이잖아. 클로비스는 개창하고 개종하고, 그 마르텔은 궁지였는데 격퇴했고, 피피는 개창하고 기증하고, 카를로스 태제는 대감받고 르네상스 열고, 이렇게 두 글자씩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3번. 가황제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가황제가 누굴까? 이 섬은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점거되었대요. 그렇답니다. 정성공이 와서 네덜란드인을 뭐라, 아, 잠깐만. 정성공. 뭐라고 이것을 근거지 삼았대. 그럼 이곳은 어디야? 일단, 타이완이야. 정성공이 일어났죠. 자, 그의 아들 정경은 3번의 난이 일어나자 그 틈을 타고 여러 차례 동남아의 일대를 침공했습니다. 중략. 가황제의 명을 받은 실랑이 펑후를 점령하자 정경은 근심으로 세상을 뜨고 그 뒤를 이은 아들 정극상이 마침내 가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정성공 세력이 가황제에게 굴복했다. 즉, 뭐라고 해? 진압되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가는 누군데? 강희제죠. 강희제. 정성공 세력이 근거지를 두고 있던 타이완을 점령했던 건 강희제입니다. 그럼 강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이게 봐봐. 제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황제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세계사에서 중국사가 나오면 그렇게는 물어봅니다. 1번. 균전제가 시행되었다고요. 균전제는 북위에서 최초로 시행됐고요.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시행됩니다. 2번. 궁기초가 설치된 거는 옹정제 때예요. 3번. 정화의 함대가 파견된 건 영락제 때고요. 4번. 왕한성의 신법을 추진했다. 이거는 송나라 신종이야. 북송의 신종. 어쨌든 이건 송나라 때니까 아니죠. 5번. 네르친스코 조약. 여기죠. 1689. 연도까지 외우잖아. 1689 해서 강희제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랑 맺었죠. 표트르 대제랑 해서 네르친스코 조약으로 국경 조약을 맺었다. 정답은 5번.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4번.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60%대가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가국가인데 수만 명의 무리가 북을 치며 서쪽으로 행군해 가서 말환을 챙포해서 죽였다. 말환. 이전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가 나왔으니까 이슬람 왕조겠네. 그지? 이슬람 왕조를 물어보는 거야. 다음, 드디어 핵심 종족인 아포라바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를 군주로 세웠다. 핵심 종족,
쿠라이시 부족 내 무함마드 일가. 무함마드. 읽어볼게. 자, 아포라바리 축자. 그의 동생 아포 공부를 군주로 세웠다. 가 왕조의 2대 칼리프. 만수르입니다. 왜 웃었어? 돈 많아 보이잖아. 아,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로? 막 커피 먹을 때 1,600원짜리 먹을까? 2,000원짜리 먹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타벅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1,600원짜리 먹긴 하는데, 암튼, 만수르! 이거 아바스잖아. 확인해 볼까요? 자, 숙종 지덕 초기에 사자를 보내서 조공했으며, 당시에 군사령관이었던 황태자가 그 나라의 군대를 이용하여 수도 장안을 수복했다. 안산이란 당시에 이 국가의 군대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봐봐.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어디 갔어? 안산이란. 안산이란이 8세기라는 거야. 우리가 안산이란이 8세기라는 건 알아야 돼. 8세기. 아, 안산에 당나라 있었구나. 당나라 8세기 때, 서아시아 8세기 어떤 나라야? 아바스지, 뭘. 그지? 왜? 751년에 건국해서 1258년까지니까. 아바스 왕조. 아바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골라봅시다. 1번. 바그다드를 건설했죠. 누가요? 알 만수르가. 여기 있네. 알 만수르가 원형도시, 계획도시 바그다드를 건설했다. 정답 1번. 그지? 다음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했다고요. 이건 오스만 제국입니다. 메흐메트 2세고요. 3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건 사파비 왕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파비 플러스 파티마라든가 부하이드 여기 있는 시아파를 국교로 삼습니다. 4번.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패배했대요. 우마이야 왕조. 5번.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어떤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일단 볼 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떠오르죠. 일단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아케메네스 왕조. 정답은 1번. 아바스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가지고 아바스를 물어봤어요.